오토노미는 자율주행까지 지원하는 오픈 플랫폼이며 여기에서 나온 첫 번째 제품은 알카 V3M이다. 알카 V3M은 서라운드 뷰는 물론 라이다도 지원한다. 르네사스는 최근 도쿄에서 시연회를 개최했다. 새 알카 V3M 속은 ISO 26262 안전 기준을 만족하고 기존 대비 전력 소비도 낮다. 빌트인 ISPIMAGE 채근을 프로세서를 통해 부피를 줄인 것도 장점이다. 이를 통해 제조상의 공정도 간소화할 수 있었다. 오토노미는 다양한 속 및 MCU 로드맵 등을 포함하고 있다. 르네사스에 따르면 거의 모든 종류의 ADAS 및 자율주행 기술을 지원한다. 이와 함께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를 포함한 최적의 IP 코어도 선택할 수 있다. 이 시스템은 싱글 DDR3 메모리 채널을 통해 비용을 더욱 줄였다. 스마트 카메라 애플리케이션도 장점이다. 스마트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보행자와 교통 표지판 인식 등을 지원하고 실시간으로 전방의 장애물 및 차량을 모니터링한다. 르네사스는 2008년에 업계 처음으로 자동차용 안전 관련 MCU를 선보인 바 있다. 이와 함께 알카 콘소시움을 통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195개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. 르네사스의 알카 V3M 속은 2019년 6월부터 양산이 시작됐습니다.